저는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이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과 같이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같이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격리되어서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집도 없이 그리고 그들에게 땅도 없이 거지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나병이 낫게 되면 그들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살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나병에서 나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에게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병으로 평생을 살다가 이제 건강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가족들과 같이 만나서 가족들과 같이 살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치료해 주셨던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감사했던 상황이 네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 닮아서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감사했다는 표현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전도를 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하실 때에 그 고라신과 그리고 벳세다가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권능들을 직접 보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번에 베풀었던 이런 능력, 이런 권능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지역에서 만약에 베풀었다면 그 사람들이 벌써 회개하고 배옷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만큼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느냐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했는데 완전 실패한 거죠. 수고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또 제자들도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을 모으고 전했었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어른들은 아무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이들 몇 명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들 몇 명이 돌아온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도가 실패한 것입니다.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비록 작은 열매지만 어린아이들 몇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사실을 보면서 그 실패 속에서도 그 작은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만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패 속에서도 감사했던 이 예수님 모습을 본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했던 감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소식을 나중에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근데 몰려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저녁이 된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마을로 들어가게 해서 사먹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할 것도 없다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뭐 준비한 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가진 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주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나누어줘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 미국 달러로 하루 일당 한 100불 정도로 계산한다면 한 200데나리온 이러면은 2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2만 불의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 조금씩 이렇게 먹여도 2만 불이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2만 불 돈도 없고 돈이 있은들 지금 어디 가서 2만 불치 한꺼번에 떡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해라는 거죠. 너희들이 있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이제 사람들 사이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혹시 먹을 것이 있는지 자기들이 가진 것이 있는지 알아보러 돌아다닌 거죠. 그런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어린아이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안드레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5천명이라는 거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는 남자 장정 20살에서 60살까지만 헤아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쟁 때에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헤아릴 때에 60에서 90세 사이를 헤아렸던 것입니다. 남자가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약 5천 명이 모였다면 여자들도 아마 비슷한 숫자가 모였다면 여자도 한 5천 명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살에서 60살 사이 같으면 대부분이 결혼했을 나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다면 자녀들이 한 두 명만 따라왔으면은 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약 2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60세 넘으신 어르신들도 만약에 뭐 남자 한 사람 올 때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왔다면은 그러면 한 2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대략 한 2만 명 정도는 되는 엄청난 지금 숫자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섯 명도 아니고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먹을 사람이 5천 명이나 되는데 가진 것은 어린아이가 사실 먹을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적은데 감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감사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열두 바구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제자들도 우리 가진 것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주로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의 아내가 선지자에게 와서 부르짖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많이 졌습니다. 빚을 준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빚을 갚지 않으면 자기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은 남편 죽고 없고 집에 돈도 없고 집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빚만 잔뜩 있습니다. 이렇게 없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집에 없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집에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내 집에 없는 것 이야기하지 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름 한 그릇 있으면 무엇이 있냐고 물으면 예, 집에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다는 것이 그냥 입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에 부정적인 말들로 배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말끝마다 미치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어 미치겠다, 배고파면 미치겠다, 짜증난 미치겠다, 신경질난 미치겠다. 어떤 건 할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그냥 그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심심해서 미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놓고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그리고 심심해서 죽겠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어떻게 표현하면 좋아서 죽겠다고 또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죽겠다고 했으면 좋으면 살겠다 해야 될 건데 좋아도 그냥 죽겠다고. 죽겠다 하는 말 자체가 입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입에 있는 부정적인 말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이 어릴 때에 잘 적에 이제 그 침대에 가가지고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기도해줄 때에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늘 기도를 해준 거예요. 매일같이 이제 잘 적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제 알아 누워있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저희 딸 지혜에게 야 지혜야 너 아빠가 지금 아픈데
아빠 위해서 기도해드려라. 지혜 너가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랬더니 지혜가 이제 제 침대에 와가지고 머리맡에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 아빠는 지금 열이 펄펄 나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듣던 게 엄마에게 듣던 게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기도를 시작하니까 자기도 어뢰의 기도는 아빠는 지금 막 열이 나가지고 아빠는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도 기도 시작할 때는 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없는 것 이야기하면서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형편을 보고 없는 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저는 나이도 많고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저는 힘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있는 거요? 이 지팡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잡고 있던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갈라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오게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했다는 기록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4일째 되던 날 나사로 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초상집에 와서 장례식이 다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있는 그 와중에 슬픔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하늘을 우러러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예수님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그가 매를 맞고 옷은 다 찢어진 상태에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차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 바울과 함께 갇혔던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은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찬송했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참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비록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감사는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 나이가 33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잔과 그 떡이 예수님 자신의 그 피와 그리고 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곧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릴 피를 생각하고 자신의 몸이 채찍으로 인하여서 찢겨지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이제 못 박혀 죽을 그 상황을 주님이 아시면서 자신의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목숨이 이제 끝나게 되는 십자가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 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비록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으며 수중에 현찰이 없으며 쌀자루에 쌀이 없으며 냉장고에 음식이 없으며 남편은 실직했으며 자동차는 고장 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실패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일을 당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범사라고 합니다. 이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그 범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이복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임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구덩이에 마침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있는 가운데 극적으로 다시 이제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었고 나오더니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세의 나이에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형들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이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집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가 되어서 인정받고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 자기가 이제 요셉의 나이가 27, 8 가까이 되었을 때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계속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 모함을 했습니다. 누명을 씌웠는데 강간 미수범으로 죄목도 아주 참 좋지 않은 그런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재판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꿈을 꾸더니 꿈을 꾸고 나서는 그 꿈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듣고서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사흘 후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근데 그 꿈의 해몽을 들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해몽해 주었던 대로 사흘 뒤에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인데 이곳에 들어올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소식이 없었는데 일주일, 또 2주일, 3주일 기다립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기다립니다. 그럼 요셉이 그때 얼마나 참 손꼽아 기다렸을까요? 누군가 발자국 소리가 나면 혹시 자기를 부를까 봐서 그 감옥에서 나가게 해줄까 싶어서 그는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꾼 거예요. 나라의 어떤 사람도 그 꿈을 해몽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 꿈을 너무나 신기하게 맞추었던 그 요셉이 그때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로왕에게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왕궁에서 사람이 나와서 요셉을 이제 데려갔습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이 꾸었던 그 꿈을 그대로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요셉에게 그 애굽의 총리가 되라고 임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그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총리에게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그 당시 총리는 우리 한국의 어떤 총리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미국의 부통령 개념도 아닙니다. 내각 책임제의 수상과 같은 내각 책임제의 총리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일본의 총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일본에는 그보다 명예적으로 보면 더 높은 천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황보다도 실권은 총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로 치면 거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왕의 식구 외에는 다 요셉이 통치하도록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나이 30에. 오래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40대의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젊은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애굽의 그 힘이 지금 미국보다 더 강하다고 역사학자들 중에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강대국에 30세의 새파란 젊은 청년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그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17세 때 나를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던 것도 술 맡은 그 관원장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자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사실도 바로 이 30대의 그때에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은 나중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가 이제 이해한 거예요. 17세 때부터 요셉이 이해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7살, 8살 무렵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갔을 그때에 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월 지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됐던 거예요. 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어린아이들이 벽에다가 낙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서한 것을 보면 지저분하고 보기가 싫죠. 그런데 유명한 화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뭔가 그립니다. 아이는 뭘 그린지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앞에 낙서가 있었는데 그 낙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 낙서와 함께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로 그렇게 하십니다. 아이가 벽에 낙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실패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낙서까지라도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실패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내다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감사하셨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대, 여러분들의 바램, 그게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원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불렀던 찬양들 중에 참 은혜로운 찬양들이 여러 곡 있었는데
이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찬양을 부를까 생각하다가 원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 부르면서 가장 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아버지, 홀로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추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추수한 거 그런 거 다 제쳐놓고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그거 생각하면 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너무 참 감사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이 창립 21주년에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
지나갔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만큼,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생각하면서 많은 매를 맞고 옷은 찢겨진 상태로 깊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바울 생각해보면서, 그리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그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이런 감사절기에 우리는 이렇게 감사한데 근데 시력을 잃고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김선교를 위해서 또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곳에도 감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곳에도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에게 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글로만 봐도 그 사랑에 감사해요.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사랑에 눈물나요. 하나님 가사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 때문에, 귀한 은혜 때문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해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21만 년 이 감사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급급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인생을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내 속에서도 십자가의 조공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하나님 복받아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모니아에서 성도인지에서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지역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평생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분을 통하여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런 대단한 시간을 기대하여 주옵소서. 고난주에도 감사하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예수님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적은 것 가지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던 그 예수님 모습 본받아서 우리들도 적은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던 그 예수님 모습 본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 앞에서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감사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아들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우리 선교사님 네 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아들 선교를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오히려 참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